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5월 4일 용산 어린이 정원을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서는 제대로 된 토양오염 정화 없이 추진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임시, 시범 등의 이름을 붙여 용산공원을 편법으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논란이 있었던 지역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5cm 이상 흙을 덮고 꽃과 매트, 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이며 개방 이후에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를 반환받으면 정밀 조사를 한 뒤 오염 성분에 따라 정화 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염 토양 정화 과정 없이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를 초대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 오염 평가도 없이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하고 1년 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한다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된 후에도 개방되는 것이 순리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용산 어린이 정원 상시 개방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방부지의 환경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입니다. 현재까지도 부지 내 독성물질 오염 정화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환경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개방구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또한 유리오염 물질인 석유 계총 총탄화수소가 최고 농도 기준치를 29배 초과했고 1급 발암물질인 비소는 기준치를 2.4배 초과했으며 중금속 물질인 아연도 기준치를 18배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어 잔디와 꽃을 심고 매트, 자갈밭 등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용산 어린이 정원 조성 작업을 위해 정부는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m 내지 2m의 오염된 흙이 뒤집혀서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국 간부 숙소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흙이 위로 올라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무해한 것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무작정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더니 또다시 오염된 부지 정화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작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이어 이번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에도 막대한 소유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추진 기획단에 따르면 22년 임시 개방 예산 집행 내역 중 설계 및 감리, 원가 상정 등 부대 비용이 약 27억,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이 약 32억, 부지 정원 및 기반 시설 등 설치가 약 138억 원, 시설 관리 청소 경비 등 관리 운영이 약 20억 원으로 약 217억 원의 예산 소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2년 예산 217억에 추가해 23년도에 약 2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용산 어린이 공원의 임시 개방에 반영된 23년 예산을 보면 부분 반환 부지 경계 펜스 설치 공사에 24억, 개방 부지 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39억,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지 조성 등에 213억, 총 27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용산 어린이 정원은 상시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이 위치한 부지는 용산 공원 조성 사업 시 환경 정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부지입니다. 미군 잔류기지 이전이 완벽하게 완료된 후 미군 기지가 있었던 전 지역의 환경 정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용산 어린이 정원은 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후에 또다시 문을 닫고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에 대해 용산 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쳤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모자라 이제는 졸속 토양 오염 정화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용산 어린이 정원 상시 개방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